자, 합시다. 다음은 사랑 유전이에요. 아. 재밌겠다. 자,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잠깐 말로만 설명했던 거를 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멘델. 멘델이 뭘 밝혔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멘델 유전 법칙 의미는 이거였어. 유전 인자는 뭐 한다? 유전 인자는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밝혀냈어. 이 멘델 유전 법칙이 밝혀진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서턴이라는 사람, 서턴이라는 사람 등장해. 서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염색체라는 것이 있다. 핵 속에는 염색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염색체 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턴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건인가. 모건이 등장해서 모건이 이제 뭐 가지고 연구했냐면 모건은 초파리 연구를 했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뭘 밝혀냈냐면 자, 유전 인자가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이걸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모건이 이거 가지고 이제 노벨상도 샀어요. 샀는데, 그러니까 유전 인자는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된 거지. 그럼 사람 또한 뭐가 있어? 사람 또한 그치, 염색체가 있죠. 모든 생명체의 핵 속에는 이 유전 물질, 핵산, 염색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염색체를 통해서 뭐 한다? 이 염색체 연구하면 뭘 할 수 있다? 사람의 유전에 대한 연구를 또한 진행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유전 연구를 하는 게 좀 제한이 좀 있어요. 우리 완두콩을 멘델이 썼던 이유는 뭐야? 아까 얘기한 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썼던 거잖아. 근데 사람 유전 연구가 쉬워 어려워?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렵다라는 그럼 뭐 때문에 어려우냐? 어려운 이유들이 그럼 뭐가 있을까?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응? 여러분 몇 살이야? 구하기 힘들다. 뭘 구하기 힘들어? 사람을? 여러분 애 낳을 수 있어? 없어? 태어나자마자 낳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 안 되죠. 뭐가? 일단 한 세대가 너무 길어. 한 세대가 길다라는 거. 생식 가능한 연령대까지 성장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완두콩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다음 걸 수확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지. 최소한 사춘기, 2차 성징이 지나야 그때부터 뭐 가능한 거예요? 생식이 가능해집니다. 건강한 생식을 하려면 거의 20살 정도. 그러니까 한 세대가 20년 정도가 되는 거죠.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사람 유전 연구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뭐 여러분을 뭐 이렇게 교배를 시키고 그러진 않아. 여러분의 역수적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어떤 아이들을 낳았는지. 그럼 그 어머니 이미 내 나이가 얼마가 돼? 여러분 10대, 나 20대. 그럼 여러분이 결혼할 때쯤 되면 한 30대쯤 결혼한다 치면 내가 몇 살이 됐어? 40살 돼버려. 여러분 자녀들도 2대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또 30살 돼서 아이를 낳는 거. 내 나이가 이미 몇이에요? 60, 70이 되는 거. 겨우 2대밖에 안 받는 거. 그럼 이제 내 아들에게 또 유전을 물려줘야겠지.
연구 결과를. 몇 세대 걸쳐 연구를 했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완두콩이랑 다르게 대립 형질이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요. 게다가 모든 문제는 환경 영향력이 너무 높아.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똑같은 쌍둥이를 낳더라도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반년 정도 달라졌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손수도 너무 적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교배가 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교배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람의 유전 연구하기가 어려워. 이런 이유 때문에 뭐하다 유전 연구가 어렵다. 그러면 사람 유전 연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기는 해야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귀 연구하는 방법에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가계도 분석이 있어. 하나의 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특성, 이 가족력에 대해서 아는 거지. 뭐 특정 유전병이 있다면 어떻게 유전병이 발현이 되는가, 그 다음에 집안마다의 특성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가계도 분석인데, 가계도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먼저 기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이렇게 네모, 이 네모는 뭘 의미하냐면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뭘 의미하는 게 여자를 의미해요. 이거 무슨 막대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죠. 거기는 세모도 있었죠. 네. 아, 이 같은 네. 경우는 세모로 표시했죠. 아, 그래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선으로 이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부부가 아니라 생식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지. 부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기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자녀를 의미하는 거지. 자손. 자손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니 가계도를 분석, 그리고 어떤 특정 성질이 있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고, 이렇게 색칠이 쳐져 있다던가, 혹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던가,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야? 특정 유전 형질을 의미합니다. 특정 유전 형질을 의미를 해요. 그 외에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 이거는 이란성 쌍생아, 이란성 쌍생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는 일란성 쌍생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제 가계도를 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부모가 이렇게 있고 자녀가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 딸한테서 어떤 특정 유전 성질이 나타났어. 딸에게서. 그럼 이때
이 딸이 가진 이준형들이 뭐가 되는 거야? 우성인가 열성인가? 열성. 열성입니다. 부모에게 없던 흉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열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가계론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는 집단조사라는 게 있어요. 집단조사. 집단조사.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뭘 분석하는 거냐면 유전자의 빈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유전자의 빈도를 분석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런 유전자가 좀 많더라, 어떤 적더라.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인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 유럽인이라면 유럽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 오랫동안 거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떤 유전자 특성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형질이 나타나는 거지. 알겠습니다. 요즘에 지구촌 사회라고 해가지고 워낙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전 인자가 서로 섞이고 있지만 그 옛날감에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집성촌 이런 데 있었잖아요. 집성촌이 뭐야?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이런 지역을 집성촌이라고 하죠. 뭐 어디 안동 김씨 하면 어디? 안동 화해마을 있잖아. 여기 안동 김씨들이 몰려 살고 있죠. 지금도 거, 안동 화해마을 가보면 이렇게 짓짐 지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영에 딱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코스프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 그거 그런 사람 때문에 그 현대 문물을 거부하고 그 옛날 방식대로 진짜. 그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쌍생아 연구가 있지. 쌍생아 연구. 쌍생아 연구가 있습니다. 쌍생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일란성과 이란성인데 일란성은 어떤 거야?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 들어가서 수정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반으로 쪼개진 경우가 일란성 쌍생아죠. 이런 경우는 유전적 형질이 똑같아. 이란성은 난자 두 개에 정자 두 개인 거야. 서로 다르게 수정이 돼가지고 착상돼서 태어나는 게 이란성 쌍생아입니다. 난자가 어떻게 쪼개는 거야? 한 번에 두 개가 배란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쌍생아가 많이 출생을 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시험관 아기 할 때 그 배란 유도제를 우리가 처방을 해요. 그럼 난자가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이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뤘던 영화가 청양경찰. 아 맞아요. 청양경찰 배란 유도제 이거 다뤘었죠. 거기도 그냥 그런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쌍생아 연구는 어떤 거냐면 유전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보를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일란성 쌍생아를 오랜 시간 다른 지역에 살게 되는 경우에 얼마나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키의 차이라던가 몸무게 차이라던가 피부색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혈액형은 뭐 이렇게 유전적인 특성이 100% 반영하니까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키나 몸무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좀 보이더라. 그럼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쌍생아 연구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네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뭐 핵형 분석이나 핵형 분석이나 아니면 유전자 검사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어요. 염색체 어떤 부분에 어떤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는지 싹 이미 다 분석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미래로 가게 되면 이제 뭘로 이제 발현될 수가 있냐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코디네이팅 기술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금발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금발 윤회를 심고 흑발을 빼버리고 이런 식이 가능한 거지.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신의 영역에 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핵경구성의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가지고 뭐야 이제 돌연변이 검사라거나 돌연변이나 유전병 이런 거 먼저 볼 때 많이 쓰는 게 핵경구석 유전자 검사 이런 거죠. 핵경구석이 먼저 날 거예요. 염색체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쫙 뜨는 거 이거를 핵형분석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 유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이제 그걸 볼게요. 유전의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염색체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23개. 종류가 몇 가지죠? 두 종류 있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먼저 이제 단일 인자 유전 볼 거예요. 단일 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을 볼 건데 단일인자 유전은 뭐냐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혐알기 혐알기 같은 거 좀 말해주겠을까? 혐알기나 쌍꺼풀이나 쌍꺼풀이나 귓불이나 보조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단일 인자에 의한 유전이죠. 이제 각각 우성 열성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자, 혐알기 가능한 게 우성이에요. 혐알기 안 되는 게 열성. 그러니까 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돼요. 돼 안 돼요? 우린 다 우성이에요. 쌍꺼풀 있는 게 우성이죠. 쌍꺼풀 없는 게 열성입니다. 여러분들 쌍꺼풀 있나요? 억지로 만들지 말아요. 귓불은 어떻게 된 거냐? 우성은 분리형인 우성입니다. 귓불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열성이라는 얘기죠. 열성이 뭐 차이 없어요. 그냥 어느 게 더 발현이 잘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성이라고 꼭 다 좋은 건 아니야. 우성 다 좋은 보조개 있는 게 우성이고요 없는 게 열성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단일인자 유전 중에 굉장히 특정적으로 예외 케이스 뭐가 있냐면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성별이 아니 성별이 아니다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유전자가 세 개 이상인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복대립 유전의 대표적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ABO식 혈액형이 있죠. 에이비오 혈액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열관계가 성립하느냐 A랑 B가 우열관계가 없어 O형이 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 혈액형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의 혈액형이 AO고 어머니의 혈액형이 BO다 라고 하면 자녀의 혈액형은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 네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A와 O를 받으면 AO 여기서 B 주고 O 주면 BO 그 다음 여기서 각각 O 주면 OO
A가 빚으면 AP. 이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A와 B 같은 경우는 어때?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윤선의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AB. 윤선은 AB.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혈액형이 어떻게 되겠어? A형, B형. 혹은 AB형, B형. 혹은 A형, AB형.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부모님은 O형인데 AB형이 나왔다? 이거는 위험한 거야. 역시 혁명, 레볼루션. 그치. 놀라운 일이란 거죠. 아버님의 혈액형 어떻게 돼요? AB. 아버님 AB형이시. 어머님은? A형. 어머님은 A형이시라고 한다면 아마 AO라고 한번 해봅시다. 윤성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버지에게 뭘 받고? B. 아버지께 B를 받고 어머님께 A를 받아서 AB가 나왔을 거다라는 거지. AA가 될 수도 있어요. 또 AA가 올 수도 있죠. 또 뭐도 가능해. B, O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가능한 겁니다. 석화는 어떻게 됩니까? 어? 선생님 저거 AO도 돼요? 어 AO도 가능하지. 아.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A형이 될 확률은 얼마야? 50%지 50%. 그러네. A형 25%, B형 20%. 이렇게 되는 거지. 석화는 어떻게 돼요? 저요? 5형. 석환 5형이면 아버지, 어머니 혈액형은? 둘 다 5형. 아, 그래요? 그럼 온 집안이 5형. 재미없다면서요, 누나한테. 어,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는. 왜 그랬냐면 다 O, 다 A. 나도 다 A. 딱히 뭐 이렇게 할 만한 거 썼어. 이런 케이스가 되게 재밌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버님 AB형, 어머니 5형인데 예를 들어 자녀 중에 한 명이 AB형이야. 혹은 5형.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는 안 나오잖아.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뭐에 의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데 특징이 뭐냐? 이거는 성별에 관계없이 형질의 발현 빈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에요. 아무래도 상염체는 성별을 결정 안 하니까 성별 관계없이 발현 빈도가 남녀 같겠죠. 이게 이제 상염체에 의한 유전. 근데 성염색체는 좀 달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데 이거는 첫 번째 반성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반성 유전.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X염색체에 유전 인자가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생맥 유전이 있는데 생맥유전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발현이 돼요. X가 있고 X에 대하여 X'이 우성인데 X'이 우성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생맥유전자가 있어요. 이 프라임 붙은 거에 생맥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봐요. 남자와 여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게 열성 유전되는 거잖아. 그러면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유전 XY 있죠. 이거는 뭐겠어? 정상이야, 생맥이야? 그렇지, 이건 정상이겠지. X'Y는 뭐겠어? 이 경우에 생맥이 걸리는 거지. 그러면 생맥이 걸릴 확률은 얼마야? 50%죠. 여자 같은 경우는 X, X. 이건 뭐예요? 정상. 그 다음에 X, X 프라임. 이건 뭐겠어?
이것도 정상이죠. 왜요? 정상 인자가 있잖아. 얘가 이긴다니까. 우성이니까 발현이 안 되는 거지. X 프라임, X 프라임. 여기는 생명이겠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상이지만 생명 인자는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래? 보인자다.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현 빈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거를 가계도로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계도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명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 아버지의 생명 유전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가? 딸. 무조건 딸한테 뭘 줄 수 있어? X'을 줄 수 있겠지. 그럼 딸은 무조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보인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 뭐죠? Y'잖아.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만약에 아들도 생명이다 라고 하면 이건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오는 거겠죠. 그치? 아버지는 절대 올 일이 없는 거지. 자, 또 하나. 아버지는 정상이야.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아들내미가 생리에 걸렸어. 아,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생리에 걸렸어. 어머니가 생리에 걸렸어. 그럼 아들은 무조건 뭐겠어? 아들은 무조건 생리겠지. 왜? 어머니로부터 생리 인자를 무조건 받을 테니까. 근데 딸내미는? 안 걸릴 수도 있지. 아버지가 정상이니까. 그럼 딸은 무조건 뭐예요? 보인자. 보인자이지만 무조건 정상이겠지. 얘는 무조건 뭘 나타난다? 정상이다. 아, 그래요? 응, 아버지가 정상이니까. 아버지 뭘 줘? X를 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정상이지. 하지만 보인자겠죠. 어느 생명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별에 따라 발현 빈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한성 유전이에요. 한성 유전. 이건 어디에 붙어 있냐면 Y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Y 염색체에 있으니까 어떨 것 같아? 여자는 걸려 안 걸려? 안 걸리겠죠? 안 걸립니다. 자, 이거는 귓속 털 과다증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병이냐면 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자라? 털. 털이 이렇게 뾱뾱뾱이 나와요. 아, 무서워. 힘들겠다. 그 여러분 코털 자르는 가위 있잖아. 아, 이게 잘라줍니다. 엄청 근데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없어요. 외국에만 있습니다. 외국에만 있어요. 것 한국인으로서 되게 좋은 유전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액취증 안 나는 유전자 있어. 액취? 액취증 겨드랑이 염색. 겨땀 겨땀. 외국인들은 암내. 특히 암내. 우리가 흔히 암내라. 한국인에게는 유전자가 없거든. 그래서 겨에서 냄새 별로 안 나. 그럴걸로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 외국인들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 우리 레슬링 이런 거 있잖아. 레슬링. 그 프로레슬링 말고 올림픽 종목에 있는 그 레슬링 있잖아. 이거 이렇게 메리아스가 딱 이거 이렇게 신고도 옛날에 있었다. 잘 모르는가.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거 이렇게 막 빠뜨리고 그냥 막 뒹굴뒹굴 하는 그거 있었잖아. 시험이에요? 레슬링을 모른다. 천하장사. 나중에 레슬링 레슬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외국 그 기술 중에 이게 목을 이렇게 딱 거는 기술이 있어. 아, 겨땀내. 냄새가 되게 심해서 되게 괴로웠다고. 그러니까 되게 땀 냄새가 많이 난대. 외국인들 같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 누린내가 되게 심하게 난다고. 축복이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부비부비하는 경기에선 되게 잘했지.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도 특유의 그 마늘 향이 있대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는 그 향취를 얘기하고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김치 때문에 그러지? 김치 때문에. 그런가? 비속탈 과다. 이건 무조건 누구만 걸려? 남자. 그렇지, 남자만 발현됩니다. 그래서 성형색채에 의한 유전은 특징이 뭐다? 성별에 따라서 어때? 성별에 따라 발현 빈도가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인자 유전을 해야 하나? 다인자 유전은 애석하게도 중등 과정에 껴있지가 않아. 단연 중등 과정에 껴있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고 가요? 풀고 가야지. 수고했어요. 30분 조금 넘게 걸렸나? 내가 이거 빨리 끝내주려고 하면 고생했다.